개 불법 도축 현장이 지난달 부산에 이어 울산에서 또 적발됐습니다. 살아있는 개를 때려 죽이거나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 김지영 기자입니다. 도살장 바닥이 피로 흥건합니다. 불법 개 도살 현장입니다. 아직 안 죽었네. 다른 개들이 있는 우리 바로 앞에서 쇠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전기로 감전시켜 죽입니다. 정도 보는 데서 죽였어요. 쟤네들이 다 보잖아요. 쟤네들이. 저거를 과연. 울산시청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지난 12일 울산의 한 개시장에서 불법 도축을 한 69살 박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박 씨는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도살장을 운영하며 하루에 최대 10마리까지 도축해 유통시켰습니다. 살아있는 상황에서 피를 뽑아야만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상품이겠죠. 깨끗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잘른 거래요. 지난달에는 부산에서도 32년 동안 불법 개 도살장을 운영한 58살 박모 씨가 적발됐습니다. 박 씨는 매일 10마리 정도의 개를 도살했고 한 마리에 최고 50만 원씩 받고 보신탕 식당에 넘겨왔습니다. 울산에서 TV조선 김지원입니다.